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장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가고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상당히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는 모습. 참 멋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약세 마인드 빠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도주로 갔던 이때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면서 오늘은 그동안에 조정을 했죠. 하여튼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아주 멋진 모습. 오늘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전고점 다 올라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장비주들이 역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익 IPS라든지요. 그죠? 예. 그다음에 KC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글쎄 또 KEC텍 거기다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냈으니까 그죠? 유진테크 같은 게 신고가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주도주 가는 것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또 갖고 있지를 못해서 또 조정받는다고 또 자르셨나요? 이격 났다고 자르지 않았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격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종목은 이렇게 조정하고 가다가 조정하고 가다가 조정하고 가다가 조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격 났다고 자르면 여러분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또 이거 잘라놓고 주도주 잘라놓고 다시 올라갈 때 사집니까? 안 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이 올라가면서 또 조정받고 올라가서 조정받고 이러는 건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아이 그냥 참지 못해서 큰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요. 그죠? 실제로 우리 의원도 하이텍에서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이격 나서 잘랐어요. 아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격 나서 잘랐더니 다 조정받고 또 나가는데 이 사집니까? 절대 안 사지. 오늘 또 나가지요. 자, 이 사지냐고요. 자, 이렇게 뭐든가 이 60일선 올라가면서 주가는 이렇게 모였다가 같이 모이면 점프. 한번 보시죠. 같이 모였다. 차트 기법. 자, 한번 같이 가죠. 올라갔습니다. 모였습니다. 점프. 오였습니다. 점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가는. 이게 바로 시세 원리라는 거예요. 시세 원리를 여러분이 안다면, 아, 그거 조정을 달게 여기고 기다렸다가 주가 변동성을 위해서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건데, 자꾸 이격 났다고 자르니까 자르고 나서 다른 거 가서 부실 종목 밑에 그죠 차트가 바닥인 종목 샀더니 걔는 안 가고 얘는 또 눌렀다 또 나가고 그러니까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납니다. 오늘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를 또 차트 기법을 강의를 했는데요. 차트 기법이 뭔지 가서 모이면 또 나간다. 모이면 또 나간다. 그죠? 모이면 또 나간다. 그죠? 박스다. 또 나간다. 이걸 여러분이 한다면 주식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실적이 부진해서 나빠지는지 가끔씩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벤지 뭐 그랜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찰스 다보 같은 경우는 다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뭐 재무 분석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에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결국은 차트로 인해서 한 번씩은 꼭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차트가 전부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끊임없는 실적과 가치가 커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그것이 통상적인 거라는 거죠. 예외적인 걸 통상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랜비나 또 찰스 다운은 실패를 했고요. 그것을 차트 공부를 정말 정확하게 공부하고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한 피터 린치나 윌리엄 모닐 같은 경우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그 큰 손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자신의 머릿속에 심어야 돼요. 이런 걸 버려버리고 차트에 올인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여러분이 올인하게 되면 틀림없이 깡통 경험을 수두룩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요즘 이제 신나게 나가는 것이 전기차가 좀 며칠 동안 제가 1월 2월 4일 날 얘기를 했나요? 야, 에코프로 BM이 2월 4일 날인가요? 한번 볼까요? 예, 주도주 간다고 그 전부터 물론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유료원들은 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또 한번 예, 추천이 나갔는데요. 요게 며칠 날이죠? 예, 2월 3일 날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끊임없이 또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2월 3일 날 우리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또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엄청나게 나갔죠. PNE 솔루션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이거 무섭잖아요. 그죠? 또 PNT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삼성 SDI 우선주를 사면서 어떤 일을 벌리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격만 났으면 무조건 너무 올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가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이제 다른 거 가서 살라고 그 돈 갖고 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더 떨어지면 이제. 그죠? 자,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번 기생충 영화가 그죠? 봉준호 감독의 4개 부문 아카데미 부분을 수상하면서 그 수혜주가 물론 기업은 좋지 않습니다. 바른손 E&A 바른손 E&A 물론 여기에 따라서 바른손까지 나가지만 바른손 E&A가 그렇게 돈을 버느냐 잘 못 봅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 뭐 있었나요? 맨 상한가 나갔죠. 그럼 왜 이렇게냐?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오늘도 또 상이 나가서 우리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사보고 싶은 사람 사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시스템 매매로 설정하고 가세요. 시스템 매매 설정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갖다 직장 나가면서 그죠? 갑자기 하한가로 떨어지면 대응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이런 것을 시스템 매매로 설정을 해서 내가 그죠? 캐치로다가 스탑로스가 아니라 캐치로 여러분이 설정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직장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설정하고 직장 갔다 와서 다시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장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합니까?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장에 대한 보답인데 그죠? 내가 몰래 나와서 자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런다면 여러분은 사장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캐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설정 직장 갔다 와서 퇴근하고 나서 내가 설정해놓고 아침에 출근하시면 알아서 기계가 잘라주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에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HTS 증권사에다 전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것을 설정하고 간다면 아주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급등에 대한 손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건데 그런 걸 실제로 저는 계속해서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수수료는 스탑로스에 비해서 캐치는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투자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직무유기예요. 잊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잘 모르겠으면 템플턴 방에 언제든지 오세요. 잠깐만요. 그것이 투자로 하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하나하나의 예, 소양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준비되지 않고 그 자체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전문가에 의존해서 전문가가 다 잘라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한테 그런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쳐주는데도 안 잘라줬다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설정하라고 해도 예, 설정 안 해요. 그리고 손실 나면 그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데요. 후손 같은 경우 또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이 전기차입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1번 수혜주 강하게 올라갔죠. 시스템에 설정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아쉬워요. 또 올라갔죠. 그럼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결국 돈을 또 벌어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보는 거지 결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기생충 영화 바른손 ENA가 지금 상한가를 가면서 3위가인데요. 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더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죠. 왜 그럴까요?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한번 여러분 보시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안 판다는 거잖아요. 자,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팔 필요가 없고 시스템 매매로 설정을 하면서 추적 청산을 하라. 그걸 추적 청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트레일링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추적 청산을 하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상한가 뭐 밑방에 뭐 잘라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뭐 5일선 매매는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트레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추적 청산이라기 때문에 내가 스탑로스라 또는 스탑로스는 장중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럼 캐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정해놓고 출근하면 알아서 잘라주는 이런 멋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겨가는 추적 청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추적 손절매, 뭐 추적 이렇게 손절매라는 이야기 쓰는 그 트레이더 전문가 책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증권 책을 번역하면서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번역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말은 추적 청산이라고 봅니다. 우선 추적 익절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추적 청산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걸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내가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래서 아마 추적 청산이란 말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주식을 가져갈 때 수익을 크게 가지고 오늘도 역시 그동안에 또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다가 조정을 받았죠. 며칠간의 조정을 받았다가 일주일 이상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도주가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도체는 또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또 저 전기차는 이제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들고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거로 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집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뭐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12일 날이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었죠. 외국인 기관이 오래간만에 금융투자가 끊임없이 팔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금융투자가 산 게 아닌가 한번 같이 볼까요? 거래소는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금융투자는 그동안에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팔았네요. 그동안 끊임없이 팔았었는데요. 자 코스닥 역시도 예. 그렇다면 시장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좋은 호재는 우리나라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 이제 28명인데 그 중에 오늘 3명이 또 완치되는 바람에 지금 지난번에 4명에서 7명이 완치되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 우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은 많이 완화됐지만 중국이나 아직 의료시설이 낮은 북한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완치되면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조금씩 덜어가는 게 아닌가. 역시 대한민국 훌륭하다. 그죠? 대한민국 훌륭하다. 정치권만 빼놓고는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참 훌륭합니다. 그죠? 그 어려운 장에도 엄청나게 그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자손들에 대한 우리 후계자들에 대한 기대감, 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큰데 정치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한다고 했을 때 템플턴은 이랬습니다. 6개월만 지나가면 일본은 우리한테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와도 그것 같대요. 한번 다툼이 생겼는데 너는 삼성전자를 너무 얕보고 있는 게 아니냐.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 때문에 망할 상황이 벌어질 거다. 6개월만 지나가면 내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본 심각하죠. 모든 면에서 지금 에칭가스 솔브레인 그죠? 솔브레인이 지금 아직도 강하고 나가고 이미 그 9-12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소식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는 계속 가고 있죠. 그럼 일본 기업, 여기 해당되는 일본 기업 세 개 정도는 지금 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번에 최근 소식이 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기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극자외선용 그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그걸 만들 때 지난번에 3조를 갖다가 누구냐 하면 삼성전자가 TSMC인가요? 네덜란드 기업에다 이게 3조를 갖다 5년 동안 투자하면서 기계를 사들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대에 1,500억입니다. 1,500억에 3조면은 정확히 얼마예요? 예? 20대인가요? 20대를 사는 거죠? 자,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이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이 극자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이 기계를 갖다가 150억, 10분의 1로 150억에 만들겠다. 거의 다 완성됐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완벽하게 계속 기계가 나오게 된다면 대박입니다. 네덜란드 기업 돈 버는 거 얘가 다 쓸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단가는 확 낮춰져. 이게 기계가 너무나 비싸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미국 트럼프가 압력을 줘서 중국화에 대해 납품하지 못하도록 네덜란드가. 그래서 울며 겨자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제약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가서 뭐 확인한 건 아니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150억에 만들 수 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SK하이닉스인가요? SK하이닉스가 SKC에서도 또 동박회사를 또 인수했고요. 또 하나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가 또 일본 기업을 또 최근에 인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 또 여기 동진세미캠이 이번에 또 생산시설을 늘려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그 고공급을 더 강화시키겠다. 삼성전자가 300억을 투자해줬죠. 또 솔브레인 같은 게 100억을 투자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의 반도체 소재들을 갖다가 사용하던 것들을 이제 국내 기업으로 다 이제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실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지 검증 안 된 거를 검증하는 시간 걸리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하면서 전부 다 우리나라 거로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일본 기업은 타격을 상당히 많이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장 이 도시바 같은 경우 반도체 기업인데 적자가 누적. 지난번에 순환거래 제가 얘기했죠. 순환거래를 통해서 자회사까지도 전부 다 거래해서 대출받아가지고 적자가 4조 7천억?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재 기업들,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뭐 효성 ITX,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갖고 있는 도레이 케미칼의 타격, 그 다음에 TOK하고 전부 그저 포토레지스트 기업은 일본의 TOK, 지금 송도에도 공장이 있죠.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에칭가스는 스텔라 케미파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타격 보고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일본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악재가 또 하나 나오게 재밌는 것이, 자,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서 그 적자 누적된 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합병한 것이 일본이, 그죠? 과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다 제소를 했죠. 참 웃기지도 않아요. 지네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가스터빈 하나 또 저기 일본에서 만든 가스터빈 하나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점점 기계, 그다음에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을 탈피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그 적자, 이 1년에 200억씩의 적자를 갖다가 다 점점 30% 지금 완화됐다 그랬나요? 아마 금년에는 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최근에 터진 것이, 일본이 뭐 금융제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WTO에 제소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또 했죠. 자, 일본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거고요. 심각한 위기에 가는 게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자, 하나 더 있군요.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심각한, 현대차에 대한 께서 지금 밀려나는 상황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렉서스하고 또 누구죠? 예, 혼 저기 인피니트, 그것이 뭐 42%하고 49% 실적이 부진해졌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 제철 역시도 타격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짐 로저스의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너무, 올림픽을 지나고 나면 일본 경제는 폭망한다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참고하시고요. 뭐 일본 뭐 올림픽 한다고 우리는 거기 가서 구경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죠? 일본 스스로 폭망하게 만들어야, 그죠? 아, 옛날에 같으면은 뭐 솔직한 얘기로, 예,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잘살때뭐 했어요? 쌀좀 달라고 그냥 쓰시마 섬에서 맨날 쳐들어오고 그냥 몰래 훔쳐가고 난리 쳤던 게 일본 아니에요? 감사한 생각을 해야지. 지네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 폭망했을 때 지네들이, 그죠? 다 뺏어가고, 일제 36년에 뺏어가고, 그다음에 그자매 이6.25 전쟁 때 떼돈을 벌었으면 감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그죠? 한국에도 또 흑자를 갖다가 200억씩 내는 흑자를 갖다가 그것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한국을 갖다, 그죠? 죽일라고 덤빕니까? 지네들은 폭망해도 쌉니다. 자, 우리 좀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지 경제적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오해하진 마시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업인들을 믿고 좋은 기업에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면 여러분은 돈이 되는 거죠. 자꾸 부실 기업 만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게 박살 난 게, 펀드가 박살 난게 뭐예요? 예? 뭐 지난번에, 그죠? 독일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한 DLF, 또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의 부실 종목 멘트 샀고요. 거기다가 우량한 종목들은 다 다른 펀드로다가 넘겼다 그러니 이게 심각하죠. 자, 펀드들의 환매 금지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너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금융 투자들이 그만큼 매도 공세를 벌린 게 아닌가, 환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매도 공세를 벌린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펀드 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금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다가 레버리지 써가지고요. 수익 못 내고 얻어 터지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하는 돈을 갖다가 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간 것이 지금 펀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펀드가 모르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펀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좋은 얘기가 됐는지, 여러분이 투자해서 확실하게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또 광고가 나오면 여유 있게 지나가 줄수 있는 여유를 한 번씩 부려준다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무료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 함께 하겠습니다.